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풍수를 볼때 좋은 땅 아니면 좋은 부동산이나 집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경기도권에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의 위치나 지리적 특성을 파악을 해서 정말 그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신도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 좋은 자리 이런 게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경제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성보다는 풍수적인 거, 터의 기운, 지기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제가 전에도 명당터, 명당자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게 실제로 좋은 자리인가, 그거 올린 자료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주 마곡사를 갔다 왔습니다. 마곡사 유명한 절이죠. 충청도에 뭐 이제 전국에 뭐 조계 중에 여러 개의 본사가 있다고 하던데, 충청도에 본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런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일단 가끔씩 절에는 갑니다. 좋은 사찰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보고 그러는데, 일단 이 마곡사를 가면서 느낀 점은, 물론 거기에 굉장히 명당터라 해서 군항대 세조 임금도 왔다 가고 뭐 김구 선생도 왔다 갔다 뭐 그러더라고요. 군항대가 아주 명당터라고 하던데, 일단 마곡사를 보면서 굉장히 그 주변 형사라든지 또 올라갈 때그 산세의 흐름이라든지, 또그 마곡사 절을 여기 보시면 마곡사 앞에 이렇게 점점 쳐 있는 것은 하천이더라고요. 근데 하천이 어떻게 휘감아 들어가는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좋은 자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수를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이걸 계량화, 수치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표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라 그래서 그 주변 형세라든지 형기, 그리고 또 왕기를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을 비중 있게 보고요. 그게 약 50%. 또 좌향, 좌향이라는 것은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구운터로서는, 현재는 이제 파룬이지만 파룬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파룬 같은 경우는 축자 미양 위주로 보고요. 구운은 오자 자향, 뭐 조금 더 하면 병자 임양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자향을 보는 거고, 또 수구나 역수라 그래서 물길은 어떻게 빠져들어오고 어떻게 합수가 되고 어떻게 모이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곡사 앞에도 보면 점점점 있는데, 뒤에 물론 태조산 국사봉서부터 내려와서 나름대로 이게 음태국 수태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풍수에서는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감아돌고 어떻게 빠져나가냐. 근데 마곡사 앞에도 물길이 굉장히 그절 중심으로 해서 휘감아들어가면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집 이런 쪽에서는 물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하천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도로를 따라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지역에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았던지 아니면 거기 산다고 했을 때, 하천이나 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도로를 따라서 도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풍수에서 그럼 물길은 어떻게 내려가는 게 좋냐. 청우경에도 산주, 수직, 종인, 기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구불구불, 뱀이 이렇게 갈때 보면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가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뱀이 가는 모습이라 그래서 사행천이라고 하는데, 기가 이 바깥에 쪽에 모이지 않고요, 이 안쪽에 티적이라고 한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걸 금성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물길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침식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쪽으로는 힘은 물길이 기운을 세게 받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도 산란을 하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여기가 퇴적이 되면서 기가 모이게 됩니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고 서울 한강도 압구정동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이렇게 사행천이 구불구불하게 했을 때이 퇴적층 자리에 기가 모이고 여기에도 이쪽에 고기들이 산란을 한다든지 역시 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좋다. 그래서 사행천이 어떤 거냐면 강이 구불구불한 휜 상태로 흐르는 지형 또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류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모양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결국은 곧장 뻗은 하천 이거보다는 경사가 완만하고 수량이 많아질 때까지 수로가 굽어 있어서 구불구불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야 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길이 빨라지면 금방 기운이 흩어지면서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천이나 강 아니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요즘 서울시라든지 일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조금 말씀드리기에 이거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면 하천 이런 식으로 해서 굴곡을 해서 공류 형태로 가야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어디냐?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왕숙지구. 뭐 3기 신도시라고 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수를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부동산의 경제 가치, 부동산을 어디 와서 금액이 얼마 가고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많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인중개사라든지 또 풍수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은 하지만 부동산 경제성 이런 거는 조금 제가 관심이 덜합니다. 다만 어차피 제가 이쪽에 공부를 하고 풍수하고 부동산 경제성하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관심 갖지만 뭐 전문적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조감도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도시도 깔끔하게 이 배치도라든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중심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천이 Y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푸른색이 하천인데 이게 왕숙천 비슷하게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물길이 이렇게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내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과연 여기서 좋은 자리는 어디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형성되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좋은 자리는 뭐냐? 여기서 말씀드린 좋은 자리는 지하철이 있고 역세권이 있고 또그 앞으로 가치가 올라가 가격이 올라간 이런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도시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왕숙천은 그러면 왜 왕숙천이라고 했는지 잠시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왕숙천 근처 가면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후 이제 상왕이 됐겠죠. 그래서 상왕 시절에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8일 동안 이 남양주 파라리 여기서 잠을 잤다고 갑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왕이 묵었다. 그래서 왕이 숙식을 했다. 그래서 그천 옆에를 왕숙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유래 정도는 왕숙천이 아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수지리의 뜻은 바람과 물과 땅 지리의 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 땅, 국세, 형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 그러면 우리가 장풍둑수가 풍수가 장풍둑수의 줄임말인데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냐? 득수 위상 장풍차지라 했습니다. 물 얻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산보다 바람을 감추는 것보다 물이 우선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왕숙성의 전경인데 저는 하천이 좀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작은 하천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류 하천이고 남한강이나 북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기가 모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주변에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물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건천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의 흐름상 또 물이 있어야 재물이 모이고 기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천 나름대로 잘만 조금만 더 꾸미고 관리만 한다면 사람들이 주거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기가 모이는 그런 자리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다시 하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왕숙천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물론 약간 동서수로 흐를 때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남북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은 수가서동 제부무궁이라고 해서 동서쪽을 흐르던, 아니면 서동서로 흘러야 이게 사실 기가 더 좋은데, 왕숙천의 큰 틀에서 보면 남북수로 흐르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용정천이 또 이런 식으로 동서수로 흐르고요. 또 사룡천이 역시 이런 식으로 동서수로 작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물길이 이쪽에서 모이고, 이쪽에서 모이고, 그렇다고 보면 양쪽에서 남북수를 중심으로 동서수로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왕숙지구에서는 어디가 좋은 자리냐?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A하고 요 B 자리가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C 자리라고 하는 건 물길이 양쪽에서 모아드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지금 위쪽에 C 자리는 조금 좋지가 않고요. A나 B 요 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운터로선 제일 좋은 거는 A 자리가 제일 좋겠죠. 왜냐면 남쪽에 지금 산까지 있어서 결국 배산 임수 형태.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운터로선 오좌좌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쪽을 바라봐야 되고 남쪽에 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선 좋습니다. 그러면 이 C 자리도 여기 좀 산이 있는데 그건 아니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갖췄다고는 보지만 결국은 물길이 중요한데 물길이 모아들어서 합수가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선명한 위성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 개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어디에 개발이 이걸 잘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상담하신 분하고 또 알아보고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신도시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가 옛날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았던 자리,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ABC 순서대로 A 자리가 제일 좋고요. 기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B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의 가치 이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 경제성은 뭐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풍수적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터의 기운, 지기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풍수 좋은 자리가 가격도 좀 비싸긴 하더라.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약10%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또 오른쪽 보면 주변 형세 여기 지금 신도시는 아니지만 보면 그 나름대로 주변 형세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서울 경기도에서 서울권하고도 가깝고 또 남쪽에는 구리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서울권에 진입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신도시가 생기고 또 생활권 이런 것 경제성 따진다고 하면 경제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용종리 주위로 해서 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전원주택 자리로서도 또 이룬터이기 때문에 이룬터는 한 20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쪽에도 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풍수적인 기운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게 이제 보면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과 LH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이제 보상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기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하단에 보면 왕숙지구는 1, 2지구를 합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4배라고 하니까 서울 여의도가 거의 뭐한 70만 평 되나요? 70만 평, 80만 평 되는데 그러면 결국 300만 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큰 도시죠. 그래서 6만 8천 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 지도 보면 진접, 별내, 뭐 다산. 그래서 또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개발 이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쪽 서울의 동부권 지역으로서는 이쪽이 서울하고 가깝고 또 풍수적으로도 나름 그 기분을 갖췄고 또 물이 어쨌든 합수가 되면서 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생각하시는 분도 뭐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풍수적으로 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만약에 여기를 참고해서 이쪽으로 가신다. 그럼 아까 ABC 세 군데 중에서 가급적이면 A 구역을 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분 참고하셔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권, 그러니까 서울 동부권 중에서 풍수적으로 괜찮은 왕숙지구, 그러니까 신도시, 제3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풍수적인 기운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